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현재 랭킹 1등이고 어저께 ATS 우승까지 한 대인입니다. 네. 그 저번 회차도 우승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회 연속 우승이죠. 옛날 우승자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맞죠? 우승자도 똑같고 랭킹 1등이 우승까지 하니까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증명하고 싶었는데 잘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일단은 랭킹 1등이 대부분 예선 광탈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쵸?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막 랭킹 1등 인식들이 그쵸, 이제 그쵸. 진짜 천상계들끼리 모여서 하면 경쟁력이 없다. 양악의 고수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려치기를 가끔 당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 막 징크스 뭐 요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결승까지 가가지고 우승한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쵸. 또 이제 선생님이 랭킹 1등을 약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유지한 지한달반 넘었죠? 1월 5일에 처음 랭킹 1등 찍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니까요. 그게 이러면은 이게 A님이 조금 압도적인 그거긴 해요. 1월 5일부터 랭킹 1등을 달성하고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고 저번 ATS도 그렇고 요번 ATS까지 우승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이거 PV 때부터 막 동글님 초대석 나와서 시청자분들 알려드리고 그랬잖아요. PV부터 막 200판 때려박으면서 이번 시즌 맞죠. 맞먹고 한 거라서 노력한 결과가 따라왔다고 진짜 노력의 생각합니다. 결과물이긴 하네요. 네. 우리가 맨 처음에 PBS 초대석 갔을 때 그때 5판인가 했는데 1등 5판 하지 않았었나요? 아, 맞아요. 이제 PV 한 사람들은 처음에 좀 어리둥절하는데 조금 격차가 좀 많이 나가지고 5번이나 연속으로 하게 됐죠. 근데 또 우연찮게 그때 알려주셨던 덱이 약간 3일화 쪽 쓰는 특등사수 그쪽이었는데 아, 맞아요. 지금까지도 그 덱이 제일 좋네요. 일단은 그럼 게임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게임 시작하면서 배우는 게 정확하겠죠, 여러분들? 퍼스트 스타트 아이템. 퍼스트 타임은 뭐 먹는 게 좋나요? 저는 무조건 곡궁을 노립니다. 실패할 경우 지팡이, 그 다음에 방템 순으로 먹습니다. 곡궁이 그렇게 요즘은 인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곡궁을 먹었을 때 약간 제일 조합하기 좋은 아이템 뭐가 있죠? 일단은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총검 라이바코 AD 쪽 가는 방법도 있고, 이 대회에서 제가 그 본선 그 스위스 페어링 할 때는 잭스를 세판 했거든요. 잭스 이제 성적이 괜찮았나요? 잭스에서 다 2등, 3등 이런 식으로 하고, 파나타님은 1등 두번 챙기고 그러셨는데, 그런 네네. 방법도 있고, 제가 어저께 마지막에 우승했을 때 썼던 그 카이사도 곡궁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개가 나와도 다 처리를 할수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게임을 그리면서 가긴 합니다. 일단 초반에 1코 페어 위주로 좀 잡아주세요. 사일러스 페어 사나요? 저는 갱플을 아마 안 사고 사일 페어를 샀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그 오. 이성 체급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돈 일단 나왔으니까 다 사주고요. 돈 나온 거 엄청 좋아요. 여기서 3원 스타트 하면은 게임이 좀 불리하죠. 남들에 비해 페어를 못 집으면서 가니까. 그쵸? 일단은 케일, 애쉬 사주시고. 갈리오 대신 사일러스 올려둘게요. 네네. 아마도 3템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네네. 혹시라도 10원 이자 각이 나오면 봐줍니다. 일단은 페어, 징크스랑 리신 같은 것도 사주시고, 럭스랑 팔론 들어가 있는 거 빼주면서. 네네. 네. 최대한 기물 잡으면서 딱 갚아주고. 아이템은 칼이랑 벨트 떴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큰 그림 그리면 총검 라이 구원이긴 한데, 아이템 삼총사, 강체. 제바. 일단은 조금, 제가 첫 증강 제바를 많이 집긴 하거든요? 네네. 삼총사도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뭐 먹을까요? 삼총사 먹고, 지금 창고가 자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비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팔까요? 네. 요렇게 떴어요. 오케이. 카이사랑 이제 정찰단 애들 올려주시고요. 네네. 업해서 뭐라도 하나 올립시다. 그 벨코즈 같은 거. 데코즈를 올릴까요? 네. 애쉬도 필요 없어요. 애쉬 대신에 더센거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충 지하세계 각은 스근하게 봐주면서 혹시 10원 이자가 되나요? 요런 것들 다 팔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원. 일단은 애쉬를 남기고 나머지 다 정리해줄게요. 네네. 지하세계는 안 뜬다고 생각하고. 제가 결승에서 썼던 카이사 쪽 아마 보여드릴 것 같네요. 우승했을 때 썼던. 근데 제가, 이게 네. 시청자분들이 카이사를 하면은 뭐 나만 카이사 뭐잘안 뜬다
카이사덱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노하우가 있나요? 카이사덱 그 되게 잘하시던데. 이게 카이사덱은 7렙에서 한 200원을 써야 되는 덱이에요. 그래서 6렙 리로를 친다거나 3라운드에 7렙 찍고 바닥을 본다거나 아니면 4-1쯤에 이자를 못 보면서 간다. 약간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카이사가 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리롤 없이 준패로 이제 3라운드까지 버텨야 카이사 각이다. 일단은 뭐 그냥 이대로 가면 되나요? 네, 일단 람머스의 벨트 하나 정도랑 카이사의 곡궁 하나 정도 될 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팡이가 두 개 필요하거든요. 2인수 총검. 그래서 다음 초밥 아이템은 지팡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아이템 각이랑 돈 관리를 좀 잘해야지 카이사덱의 고점을 볼 수 있다? 네, 이게 그리고 7렙에서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8렙 가서 그냥 자코이성 하나 올리는 것보다 그냥 위협 앞라인이라든지 카이사 삼성 찍는 게 훨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7렙에서 죽는 쪽으로 하기는 합니다. 이제 한 두세 개 찍히고 네, 넘어가는 느낌으로. 네네. 네. 나쁘지 않아요. 지하세계 스타트가 제일 좋긴 한데 네네. 이렇게 피관리 되면서 가는 게 더 좋기도 하고 일단은 돈도 많고 벨코즈랑 그거 자리 한번 싹 바꿔줄까요? 카이사? 이제 탈론 만나면은 이성 두 마리라 한 방에 딸릴 가능성. 탈론이 있으니까. 네. 계속 퐁당퐁당 할 것 같기는 해요. 버드가 이성작 같은 것들이 안 돼 있어서 네네. 약간 퐁당퐁당 할 가능성이 높아서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지하세기로 시원하게 째는 게 낫긴 하죠. 좋은 스타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야 됐던 건 맞는 거죠? 네, 지금 잘못한 거는 없는 거 같아요. 혹시 초밥에 카이사가 여는 정도 들고 있으면 먹을만 하거든요. 아, 카이사 같이 생긴 릴라가 있네요. 네. 어, 람머스 저 람머스도 아, 뺏겼어요? 싶긴 한데 네 그러면 구인수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카이사한테 이제 1순위 아이템이 구인수인가요? 총검이랑 구인수랑 거의 동급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구인수랑 총검이 엄청 잘 맞는 것 같아요 카이사한테. 근데 구인수를 만들어야지 약간 지금 약한 상황이라서 한두 마리 더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구인수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수부터 만들고요. 레벨업은 누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갈게요. 뽀삐 이성 올릴 수 있기는 해요. 갈리오 날리면서 30원 딱 하고. 네.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그냥 천천히 돈 모으면서 그냥 템만 이쁘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네, 아마도 다음 턴에 이제 벨코즈를 팔아야 40원이 될 거거든요. 네네. 네, 다음 턴에 이제 벨코즈 팔고 정리하면서 40원이죠. 철저한 돈 관리. 네. 카이사 되게 핵심이네요. 돈 관리, 템 관리. 예, 돈 관리가 진짜 좀 중요한 덱이. 아니, 또, AI같이 벨코즈가 이렇게 맞아줘가지고, 카이사가 딜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2라운드에 조금 서칭해가지고, 이제 쭉, 체력 많이 아껴주고. 어, 카이사가 굉장히 센데요? 인수 하나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냥 어, 상대 2성 4개였는데 그냥 이겨주네요. 제가 말한 상황이 왔거든요. 네네. 그래도 40원 이자를 봐줄게요. 네, 이게 낫겠다. 이게 훨씬 더 세겠네요. 그리고 퐁당퐁당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번 턴 질 것 같은데. 네네. 돈을 어 약해요. 아이콘 두 명이 어? 다 약해요. 이기면은 엄청 좋기는 해요. 다 이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근데 저 탈론 때문에 애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탈론 만나면 이제 그 한 턴 좀 막아주는 그것 때문에 어차피 얘는 이기는 상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상대를 보면서 약간 디테일한 챔피언 사용까지 있네요. 아, 네. 카이사가 절대 죽으면 안 되니까 탈론을 네. 피하기 위해서 네, 카이사가 사라지면 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와, 근데 카이사 이거 맛있는데요? 그냥 한 마리인데 구인수 들어가니까 혼자 딜을 다 해주네요.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시원시원한 좀 맛이 있더라고요 카이사가.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 최고로 사랑한 덱 중 하나죠 탈리아랑 같이. 카이사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렐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딱히 어렵게 진행한 건 없고 그냥 삼총사 하나 먹고 람모스랑 뭐 카이사 떴네 해가지고 약간 햄각습 본 다음에 공갈리 하면서 그냥 여기까지 왔죠. 네. 상황이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피갈리도 적당하게 됐고 이제 삼총사로 네. 이자까지 좀 부유하게 보면서 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아도 3라운드에 좀 돈을 빨리 쓰는 건 좀 안 좋다. 아, 돈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삼성작을 찍어서 해야 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네. 어, 템 너무 좋아요. 부인수 총검. 네네, 템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총검 구원 일단은 그냥 다. 아, 총검 구원을 바로 사용한다. 2연승 중이기도 하고. 네. 어, 초가스도 나왔고. 그리고 레벨업하고 초가스 올려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쉬 대신에 벨코즈 올려주고 이정찰단은 없는 시너지니까. 아, 이정찰단은 없는 시너지다. 오, 네. 요것도 좀 꿀팁이네요. 이게 치명타템 세팅이 없으면은 이제 카이사한테는 그냥 정찰단을 안 쓰거나 삼정찰단까지는 거의 동급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평타딜 기반도 아니어서 그 평타 치명타 확률 터진 그런 거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스킬 치명타 터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정찰 카이사를 많이 하는 거. 사정찰 아니면은 뭐 이정찰 삼정찰은 크게 의미 없다. 뭐 복원이 있으면 네. 삼정찰은 좋을 수 있다. 이거 이 정도죠? 그쵸. 근데 저는 아예 카이사를 할 거면은 네네. 보성경 꽃이나 복원 같은 템을 아예 만들질 않아요. 아, 그냥 너무 안정적인데요 지금 벌써? 지금 갑자기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돈 잘 모으면서 이렇게 연승까지 해서 돈 더 부유하고 체력도 지금 상위권이고 템도 엄청 좋고. 어, 여기서 이게 뭐... 제가 네네. 두 번째 교환의장을 진짜 고평가하긴 하거든요. 이게 통계도 좋더라고요. 저거 먹고 제가 평균 등수가 한 2등대 정도긴 한데 지금 첫 증강이 3총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저거 먹으면은 한 2등까지는 볼 것 거든요 교장 먹으면. 네네. 근데 좀 최후의 저항 같은 거 먹어서 첫 판 좀 1등을 한번 노려봅시다. 아, 교장 먹으면 뭐 순방은 무조건 확정인데 최후의 저항으로 조금 더 고점 높은. 네. 있다. 오케이. 최후의 저항도 그 통계 사이트 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통계 사이트를 안 챙겨봤는데 좋은 거 같기는 해요. 최후의 저항이 좀 많이 좋은 거 같기는 해요.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카이사 덱 할 때 이제. 넷 카이사 덱은 왜 약해 하시는 분들이 딱 이거 보면 이거 보고 배우시면 되겠는데. 상대가 좀 세기는 해요. 리븐 이성에다가 레코즈가 한번 물어주고 이제 말파이트 정리하고 창고에 있는 이즈리얼 사주고 4연승 먹으면 진짜 상황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홍검으로 계속 피읍해주고 있고요. 아, 초가스 궁 한번. 아, 오, 이걸 이겨? 홍검으로 66대 말파이트 팔고 이즈리얼 사주시고요. 네네. 네, 너무 좋아요. 리븐 페어 잡아주시면서 렐 대신에 기용. 어우,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턴에 7레벨 리롤을 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죠.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7레벨 한 200원, 300원을 써야 되는 덱이라서 네네. 4-1쯤에 갈 것 같아요. 4-1쯤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카이사 덱 할 때 마인드가 4-1에 가면은 좀 그냥 좀 적당하게 간 거고 진짜 여유 있으면은 4-2에 7레벨을 가기도 해요. 아. 그거 아껴서 리롤 두 번 더 돌리려고. 아, 그니까 그 어차피 7레벨 죽기 때문에 레벨업을 빨리 치면은 그 경험치 손해가 있겠네요. 네, 이자 한 턴 못 보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 판은 돈 증강 있으니까 4-1쯤에 가면 될 것 같아요. 1, 2원이라도 진짜 확실하게 아껴야지 약간 뜬단 마인드. 그쵸.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네요. 아마 다음 턴에 7렙 찍고 하면은 리롤까지 쳐야 되는데 네네. 저는 다음 턴에 만약에 7렙 찍고 리롤까지 치면은 아마 그 판은 그냥 6등하고 나가겠다는 마인드로 생각. 아, 일단 템 뭐 먹을까요? 갑옷 먹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마적각 각도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갑옷 먹어줍니다.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7렙 찍고선 찍지 않나요? 원래 카이사 덱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아는데 7렙에 죽는 덱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막 체력 관리한다고. 저는 그런 건 좀 약간
그거랑 이게 완전 정반대네요. 룰체를 좀 마라톤처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거는 좀 카이사 덱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네, 돈을 계속 째줄게요 그러면은. 람머스 갑옷은 어차피 람머스 거거든요. 그냥 네. 갑옷도 넣어줍니다. 옷까지 줍니다. 약간 최대한 돈 모아서 찍으면 1등 한단 마인드네요. 그쵸. 이제 증강체 자체도 최후의 저항이고 아마 람머스, 초가스, 카이사 정도 삼성 찍으면은 어지간해서는 1등 포텐이 나옵니다. 오, 좋습니다. 볼 고리면은 히어로 9%, 그 다음에 골드 나올 확률이 4%. 7렙 상점만 봐줍니다. 한 번만 눌러놓고. 네. 오늘 끝까지 짝 아껴가지고. 여기서 눌러놓으면 이제 경험치 손해가 되니까. 그쵸. 4원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3턴에 아마 히어로 증강이 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노려야 될 거는 우르곳 아니면은 다중사격. 아, 만약에 4호코가 뜨면 우르곳을 노려야 되고, 3코가 뜨면은 카이사의 다중사격. 네, 4코 뜨면 거대야 하나 말고는. 4코에는 자크가 있고, 5코에는 우르곳 있고, 3코에는 카이사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있죠. 요즘 확산사격이 엄청 좋긴 하던데, 이번 판은 카이사로 가겠습니다. 템도. 템이 일단 카이사로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정도면은 잘 왔어요. 전투 증강 하나도 없이 체력 50에 돈도 엄청 잘 모았고. 그러면 그냥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맞더라도? 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닐라 페어 사서 약간 3코 조금 빼줘서 이제 카이사 안 붙이기는 해요. 그냥 3코 그냥 빼주는 50킵. 정도? 네, 50킵 계속 해줍니다. 돌려볼게요. 네, 람머스 베인 한 장 찾으면 이제 4정찰 해주시면 되고. 네네, 붙이지 않고 강매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팔아줍니다. 리븐이랑 닐라 같은 거 4정찰에다가 그냥 뭐 자크나 벨베스 같은 거 쓰겠다 이런 마인드. 이거 다 팔게요 그럼. 네, 저도 안 쓴단 마인드구나. 먹어주고 올려주고. 여기서 불려줍니다. 베인 나와야 돼요. 차이 엄청 커요. 베인 나올 네. 때까지는 계속 롤 해야 이즈리를 붙여주고 초과 40원까지 보기는 할게요. 40원까지 네, 람머스 하나 더 올려주시고. 오케이, 카이사 두 마리 올려주시고 여기까지만 하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봐주시면 너무 좋고요. 네네, 안 쓰는 거 팔고. 벨베스. 벨베스랑 베인도 팔아줍니다. 어? 베인 2성이 안 찍혔는데요? 베인은 1성이나 2성이나 큰 차이 없다 생각해서. 베인 2성도 안 붙이고 그냥 50원 이자를 보겠다? 네, 저는 아예 3성각을 안 봅니다. 어차피 돌리다 보면 2성은 저절로 나와서 3코 다 빼면서 하기 때문에. 요런 디테일이 좀 있네요. 2성작도 안 보고 일단은 이자를 본다. 오늘 극한으로서 그냥 카이사 삼성을 네. 핵심으로 보면서 초가스 람머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카이사 초가스 람머스가 중요하다. 이거는 근데 이제 리롤이 4번이잖아요. 네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그냥 먹는데 네. 다중사격 뽑아야 됩니다. 뽑을 수 있나요?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오는데요? 근데 저도 네. 안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먹을게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계속 그리고 계속 50원 해주시고요. 네, 네. 아크 네, 돌려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2성을 잃으면 안 돼요. 저희 최후의 저항까지. 아, 50원 계속 유지해야 된다. 아직 체력이 어떻든 간에. 네, 고점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체력까지 많아서 이제 좀 오늘 쓸 참을성을 좀 가져야 된다. 네. 배치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배치에서? 이제 왼쪽으로 파고들면 좀 귀찮아서 초가스를 딱 저 구석에서 한 칸 바로 옆으로 배치하는 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네네.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제
카이사가 질로스 났잖아요. 약간 세트 느낌으로 같이 세트 느낌으로 배치하기는 해요. 옮길 거면 같이 올려서 앞뒤 막는 느낌으로. 아, 오케이. 일단 카이사가 네. 싸움을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한데 까비 천천히 해줍니다. 4라운드는 50킵을 깨지 않습니다. 어, 이런 거 40만까지만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3구 사주면서 이렇게 자크이성 붙여주시고요. 카이사 내려주시고요. 딱 30원까지만 돌려봅시다. 어차피 이자 손해가 안 돼서 이렇게 초가스 붙여주시고요. 베인이랑 세나 팔아줍니다. 이성 안 붙더라도 그냥 팔아주고. 네. 이 덱에서 볼 거는 사실 카이사가 왼쪽에 있는 게 유리하냐 오른쪽에 있는 게 유리하냐 그거를 보는 거랑 이 초가스가 지금 왼쪽에 있었으면 베인한테 닿아서 좀 더 덱 파워가 세졌을 거예요. 아마 약간 그런 부분만 신경 쓰면은 초가스 궁각이랑 카이사가 안전하게 딜할 수 있는 그 배치만 보면 된다? 네. 오, 왼쪽에 있는 게 좋을까?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을까? 이런... 네. 카이사 초가스 배치만 봐볼게요. 람머스 같은 애들은 그냥 가운데 두고 그 구원이라서 막 딱딱 붙여놓고 싶긴 한데 초가스는 네네. 딱 구석에서 한 칸 옆에 있는 게 몸을 잘 붙여가지고 아이템 카이사 먹으면은 구인수 스태틱에 삼성이 바로 되죠? 그렇긴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신기가 바로 완성이 되는데 홍감 구인수 이게 남나요? 네. 남았어요. 오 좋아요. 그러면 총감 구인수 스태틱 만들어주고 최후의 저항 먹었는데 설마 최후의 저항도 안 터지고 우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좀 됐네요. 너무 잘 풀려가지고. 그 정도다. 네. 데프트 형님 구독 고맙습니다. 아 데프트 형 어서 오고. 근데 이게 카이사가 가끔 네. 막 해커로 딱 날라왔는데 한 칸만 막 네.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뭐 파해법은 없나요? 얘를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아예 비워놨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비워놓는다 옆에를. 네 비워놓으면은 한 중간쯤으로 잘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가끔 제자리 걸음해서 원래는 이렇게 비워놓으면은 잘 싸웠거든요 카이사가. 요즘은 네네. 가끔 제자리 걸음해서 그냥 옆에 이자 하나 붙여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일단 한번 뛰어가는지 볼게요. 일단은 이즈 바로 옆쪽으로 가긴 할 거예요. 이즈 네, 바로 옆으로. 네 이런 그림이 나와서 좀 비워놓기는 해요 옆에 애들을. 비워놓는 게 딱 스무스하게 멀리 피하긴 하네요. 한 칸만 움직여가지고 열받을 때가 많았는데. 아 카이사 셉니다. 상대가 완전 전성기인데도 이겨주죠. 삼성작이 근데 너무 빨리 됐다. 상대가 진짜 센데 우리가 너무 빨리 떠가지고 우리도 너무 세긴 하네요. 그쵸. 이게 우승자의 버프인가? 네, 랭킹 1등 버프 같은 거 있던데요. 그쵸 잘 나오고. 100개로 오긴 했지만 100개의 약간 숙련도가 좀 높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판은. 리롤도 잘 풀리기도 했고 3총사 짚는 메리트가 이거죠. 이 초반에 그 3코 기반 잡힌 쪽으로 넘어가겠다. 100개를 칠 수 있다. 네 애초에 3총사 네. 편안하게 네. 온 것 같아요 그냥. 네 3총사 먹은 것부터 사실 카이사를 원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카이사. 근데 딱 하필 카이사 람머스 떠줘가지고 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거 카이사 덱이 좀 재밌어요. 이렇게 돈 관리하면서 참는 것도 재밌고 데미지도 좀 시원시원하고 이제 또 총감 라이 받고 하면 이제 엄청 힘들게 1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편안하게 1등도 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네. 근데 이 세트가 뚫리나요 선생님? 엄청 잘 뚫립니다. 지금 치감이 없어서 조금 힘들긴 하네요. 네 치감이 없어서 세트가 2성에 까갑까지 있거든요. 아 가갑이라서 좀 안 뚫리기는 하네요. 네, 치감만 있었으면 뚫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등강체가 아직 두 개가 없죠. 최후의 저항 터지고 삼성작 다 되면 아마 질 로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8레벨 가나요? 아니면은 더 돌려서 얘네 찾아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8렙 가는 것보다 람초 네네. 삼성 보는 게 훨씬 셉니다. 그래서 둘 다 찍기 전까지는 안 넘어가긴 합니다. 카이사가 찍혀서 약간 돌리기 아까워서 막 8렙 갈 수가 있는데 얘네를 같이 찍는 게 좋다. 그러므로 계속 50킵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더 맞는다. 네네. 그러면 이제 바닥을 볼만해요. 바닥 봐서 한번 이제 다 찍을만 해요. 아직 한 대 정도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대 여유, 한두 대 딱 맞으면 죽을 때쯤에 이제 남은 돈 다 써가지고 삼성 찍는다. 네. 팀이면 1등 한단 마인드로. 방금 보니까 아마도 1대1 경쟁을 저 아이 러브 패밀리? 저분이랑 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전턴에 만난 사람 좀 셌죠. 아프지? 팔굽궁 있고요. 아빠 있고요. 일단 팔 한번 돌려볼까요? 팔을 돌려본다. 네. 아, 치감이 안 나왔네요. 소맹 거결하는 방법이 있고 가갑하는 게 있는데, 네, 수맹 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옷을 먹을게요. 네. 여기까지 너무 완벽하고요. 수맹에다가 거결 둘 다 람모스한테 주면 되나요? 네. 아 근데 이 판 치감이 많이 필요한 로비인데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찬란한 구원이라서. 네. 그럼 뭐 아웃솔이라도 써야 되나? 업하고 아웃솔 같은 거라도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DPM은 굉장히 세요. 카이사가 뚫려요. 어 안 뚫리네. 또 회피에다가 가갑에다가 치감이 없으니까. 네 회피 가갑이라. 그리고 우리가 최적 아직 없어서. 네. 원투 증강이 좀 약해요. 일단은 이제 바닥을 봅니다. 이제 람머스 초가스 중에 하나 찍힐 돈이 있는데 이거 최후의 저항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아마 사고 교통사고 한번 날 수도 있어서 한 대피 남겨놓고 바닥 봅니다. 여기서 돌릴까요? 네 여기서 둘 중 하나 찍고 갑니다. 그래도 10원은 남겨줍니다. 10원은 남기고. 네. 한 번만 더디. 그 3코 깐부들이 좀 많네요. 네, 여기 조이 삼성입니다. 이 살살 녹아요. 그러면 체저가 바로 터졌나요? 여기서 아마 체저 터질 것 같은데요? 안 터지면 좋겠는데. 터졌어요. 체저가 딱 터졌네요. 네. 다 찍고 한번 반등. 치감이 없어서 좀 많이 불안하기는 해요. 저도 불안한데요, 치감이 지금? 너무 필요한 로비라서. 네. 일단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이거 치감 없으면 큰일 나는 로비인데 벨트를 못 먹었네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다음 턴에 초밥을 먹든 팔렛 가서 아웃을 넣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 찍어. 체저 터졌고요 일단. 네. 어 람머스 일단 붙었고요. 계속 3원은 남기면서 바닥을 봐준 마지막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다 이기겠죠 선생님? 센데요 확산 사격? 어 탈론 배치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질 데 없을 것 같아. 사실 탈론은 날라와서 찔러도 우리가 잘 안 죽더라고요 카이사는. 도망가니까 피흡도 하고. 일단 여기는 누가 삼성 하면 이런 근접 딜러들이 위협 애들을 이기지 못해요. 이 앞라인 CC 현혹술사 뭐 그런 거를 버티지를 못해요. 피감이 없는데도 일단 뚫었고요. 자 이제 P1에서 반등 보여주나요? 좀 가능할 것 같나요 P1에서? 단번에 치감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저는 우승 봅니다. 오 치감 먹으면 우승이다. 네 졸리긴 해요. 체력 1 남아가지고. 어 모렐로 뭐 먹을까요? 초가스는 그냥 찍는다는 마인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렐로 먹을까요? 약간. 네 모렐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모렐로를 누구한테 줘야 되죠? 이 조합에서는 초가스밖에 주례가 없기는 해요. 초가스. 네 그래서 약간 카이사 앞에 둬가지고 초가스를 약간 시간 물 부치네를 빠르게 정리하는 쪽으로. 어 초가스 일단 떴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팔고 벨코즈 같은 거 하나 싹 사주시면서 올릴 준비하시면 돼요. 레벨이 올라갈 준비. 네. 포가스로 치감을 묻혀줘야 되니까 그냥 가운데다가 둘까요? 아 이거 딱 구석 배치는 해주시고 이제 초가스가 삼성 됐으니까 좀 맞춰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 빌더 쪽 방향을. 오른쪽에 둘게요. 네, 좋아요. 일단 치감 만나 치감 찾고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아직 밸류업도 안 됐고 치감 앞에 붙였고요. 잘 붙였고요. 네. 앞에까지는 안 닿았지만 세트만 붙이면 되거든요. 제가 터지기 전에
세트 회피 끝났고요. 이제 뚫릴 거예요. 아, 피들. 아, 피들이 너무 잘 들어왔는데. 효회 저항? 보여주나요?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이거 정찰자 상대가... 애들이. 네. 왼쪽으로 도망갔잖아요. 카이사 네네. 쪽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피들이 카이사 쪽으로 궁을 써가지고 저희가 대파워가 훨씬 센데도 질 뻔했어요. 너무 못 싸워가지고. 이제 해커 애들 없으니까 좀 한 칸씩 좀 떨어뜨려서 배치하면 이렇게 할까요 거. 그럼? 네네. 근데 여기도 저는... 많이 세긴 해요. 이게 9레벨에다가 5코 이상이 너무 잘 지켜가지고 여기를 있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도 이렇게... 팔렉 가서 하면은 이길만은 한데 원래 밸류 덱은 사실 신이긴 하죠. 지금 메타는. 네. 이번 시즌만큼 밸류가 배신하지 않는 시즌은 없었다. 요런 데는 쉽게 이길 수 있겠죠? 안 지는 덱이기는 해요. 이 카이사 덱이 잘 잡는 것 중 하나가 무법자 계열 진짜 잘 오냅니다. 카이사가. 근데 오르곤 이성이긴 한데 체력이 1 남아서 너무 불안하긴 한데 일단 이겼어요. 아, 좋아요. 8레벨까지 거의 다 오고 있고요. 일단 순방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삼성 찍힐 때 보니까 네. 3-5랑 6부터 철저하게 동관리 했기 때문에 딱 찍힌 것 같긴 해요. 토가스랑 람머스가.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가 카이사 덱을 하면은 삼성이 거의 3개씩이 거의 무조건 나와요. 거의 10판 하면 한 8판은 이렇게 이 정도 덱을 짠다. 진짜 그 초반에 그 조금 아껴가지고 하는 게 딱 걸려가지고 딱 찍히네요. 준비하겠군. 가속 제거기 하나 나왔고요. 람머스템을 좀 빌라라도 사줍니다. 일단 썬파 네, 이거 빌라라도 하나 사주시고 이게 모렐로가 좀 불안하잖아요. 차크 같은 걸 레드 줘서 확실하게 레벨업하고 롤까지 쳐줍니다. 사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위협 애드? 오코 애드? 자크 한 마리 더가 제일 좋겠네요. 썬파 이성 자크한테 투입 팀을 빼는 건 별론가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맹을 초가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렐로 빨리 묻히라고. 이렇게 할까요? 다 줄까요? 네. 네네. 다 주시고 초가스 배치부터 한번 봐주시고. 상대는 조이 삼성 소라카 이성 둘레 여섯 여덟 아홉 9레벨. 신드라 이성까지. 신드라 이성에 금강체도 완벽하긴 해요. 많이 세요 상대가. 초가스 콩 망했고. 진짜 엄청 세기는 해요 상대가. 와 근데 초가스 공 망했는데도 이기는데요? 제가 클론이라서 이긴 건가? 일단은 이겼습니다. 근데 클론이라서 좀 신드라 창고 같은 거 못 쓰긴 했는데 좀 후적으로 이긴 거 보니 본체 만났어도 할만했을 거. 리로 계속 돌려줍니다. 계속 돌려서 거 노리면서 찾을 거 우르곧 피들 이런 거기는 해요. 잠나 날씨 뭔가요? 이거 쓸까요? 이거 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땀 냄새 조합 좀 많아서. 땀 냄새 많으니까 오래 싸울 테니까. 저거 암머스 좀 레오나 좀 피해 줄까요? 좋아요. 총에 뜰 것 같긴 한데. 아. 상대가 빼나가지고. 포가스 궁은 잘 들어갔습니다. 피들 너무 잘 들어왔고 상대. 카이사가 이제 딜하기 시작하긴 해요. 상대가 많이 세요. 암머스 버텨 콩벌레. 와 근데 와. 상대가 진짜 풀밸류에다가 배치를 거의 완벽하게 줬는데도 이기는 파워가 나오긴 하네요. 9레벨 풀밸류 서풍까지 떴는데 일단 이겼어요. 여기도 너무 센데요 선생님. 일단 계속 돌려서 피들이랑 우르곡 같이 좀 긴라인 방해할 것들 좀 찾아. 저기만 이기면 1등이거든요. 피들궁이 너무 무서운데? 초가스만 잘 생각하고 베인은 그냥 오른쪽에 둡니다. 안 받고 피들이 날라올 수도 있어서. 네네. 초가스만 네. 생각할게요 그럼. 일단 초가스 궁극기가 반나까지 잘 들어갔어요 그래도. 또 좋아요. 앞에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어, 상대 피글고 일단 안 맞았어요. 세트 회피 터졌고. 아, 누누가 너무 짜증나네. 아, 누누가 계속 킹받게 하고 있긴 한데. 어, 정리했다. 아, 이길 수 있나요? 아필리우스 많이 센데. 아, 회피! 아! 아, 한 대만 때려서 이겼는데. 한 대 저희가 2등 콜론은 이겼거든요? 2등은 이겼는데. 너무 아쉽네요. 아, 한 틱 차이. 딱 한 끗 차이긴 하네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딱 한 대 때렸으면 1등인데, 한 대 차이로. 아, 2등 클론 우리가 이겼는데. 네, 회피가 좀 많이 카운터기는 해요. 회피. 호위성도 많았고, 진짜 딱 황소 터지고, 딱 한 끗 차이로 그러니까. 지긴 했네요. 황소까지 터뜨렸는데, 회피 다 터뜨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기긴 했거든요, 2등. 좀 아쉬운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플레이는 좀 잘 됐는데, 이거, 람머스 방템 조금 부족한 거? 까갑 들어갔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잘했어요. 이거 상대가 지금 세트 보면은 네. 가갑에다가 좀 그냥 템이 좀 너무 이뻐요. 그리고 해피까지 들고 있고 피들템도 좋고 네 약간 저희 쪽 저희를 좀 카운터치는 증강인 것도 컸고 덱 가격도 저희랑 비슷비슷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만큼 밸류가 배신하지 않는 시즌도 없어가지고 아 조금 아쉽네요. 일단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한 판 더 해봐. 상대가 너무 풀밸류여가지고 우리가 근데 딱 한 대만 더 때렸으면 됐는데 아 너무 아쉽네. 그래도 P1에서 이제 반등이 될 만큼 덱파워가 나온다. 삼총사 때문에 좀 돈관리가 좀 많이 편하게 온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긴 하죠. 약간 그 정찰단이 크리티컬로 때리는데 상대가 까갑으로 카운터치고 회피로 또 한 번 카운터치니까 스킬이 잘 버티긴 하네요. 곡궁 먹고 총감 라이 AD 쪽 한 번 일단은 그쪽을 기본적으로 노리면서 가시네요. 국 먹으면서 자신 있어가지고 그쪽은 준패를 주던 거니까. 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선호하는 것 같아요. 국궁을 먹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덱들도 많고 많이 떠도 좋고. 네 제가 좀 선호 지금 잭스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고점이 좀 낮아서? 네네. 근데 예전에 잭스가 진짜 좋았던 시절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곡궁 먹으면 1순위가 잭스기도 했었는데. 맞죠. 벨트 나왔고요. 일단은 저는 딱 곡궁 시작을 하면은 네. 장갑 하나만 나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장갑 하나? 이제 AD는 라이 하나만 있으면은 절대 천천히 죽을 일이 없다. 라이 하나만 있어도 AD 덱하면 고점이 높다. 네. 딜러한테 라이 하나만 들어가도 애쉬 사줄게요. 네네. 초반에 페어 계속 모으면서 가줍니다. KL 같은 건 사랑이거든요. 2- 지하세계가 뜨면은 네네. 거의 뭐 1등 확정이죠. 아 2-1의 지하세계가 뜨면 안 떠서 이번에 HS 때는 한 판도 못했는데 네네 떴으면 좋겠네요. 이번 판 한번 뜰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게 한번 사기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2-1의 지하세계 뜨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죠. 템이 좀 그렇긴 해요. 어? 잠시만요. 2코 증강. 아 에이스 기계유망주 천상 이게 천촉을 먹거나 돌리는 거거든요? 네네 이즈리얼이랑 애쉬 올리고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네 불러주겠습니다. 네 고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서 또 바로 까줍니다. 고서 또 바로 까요? 네 아 경찰단 묶으면 될 것 같아요. 경찰단 한 번 더 네 일단은 뽀삐 이성이 아니죠 지금. 네네 10원 이자를 보거나 레벨업을 하거나 할 것 같아요. 네네 10원 이자를 볼까요? 네 10원 이자 지하세계 남기면서 싸움꾼 기반이랑 하는 좀 연패를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네. 지하세계에 없는 정찰단 연패는 좀 많이 안 좋다. 지하세계 없이 정찰단으로 연패 타면 안 좋은 이유가 뭐죠? 제가 말했다시피 7렙에 거의 한 200원을 써야 되는 돈이어가지고 3라운드에 돈을 쓰게끔 강요되는 상황이 좀 많이 나와서 지하세계면은 다 복구가 되는데 애쉬랑 이즈리얼 사줍니다. 네네
저 정찰단 상징이 있으면 이제 처음에 고르면은 좀 성적이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고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저 정찰단이 이제 벨베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네네. 날라다녀가지고 벨베스가. 정찰단 벨베스 1순위. 네, 벨베스가 이제 사거리가 길어지면은 사기잖아요. 그쵸? 그것도 크고, 네, 그 사정탈 효과 받아서 데미지도 더 세지고. 여기는 사지하 세계. 바지야, 벌써 5레벨이에요? 우리가 되고 싶었던 지하 세계. 사실 이거는 지하 세계 하고 싶어서 조금 이성의 끈을 놓아서 정찰단을 가게 되는 거긴 하죠. 좀 많이 아픈데요?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외 볼게요. 이거 그래도 9인수 받고 애쉬 2성 붙고 레이저 단 나오고 하면은 이제 바로 피관리 되긴 하거든요. 네네. 레넥톤 지하 붙었다. 세계는 끝까지 안 나오네요. 네, 일단 블리츠 사주시고 애쉬한테 9인수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애쉬한테 템 처리해주고요. 탱커한테 정찰단을 주면 좀안 좋기는 해요. 이거 네네. 탱안 하고 뒤로 도망가서 평타 때려가지고. 그쵸? 이번 판은 전판이랑 다르게 정찰단 상징을 먹고 체력 관리가 안 되면서 가긴 하겠네요. 여기도 피오라 이상에 많이 쓰. 흑사 심장까지 상징까지 있고 많이 세긴 해요. 한 마리만? 한 마리는 잡아 볼만하죠. 아, 너무 좋아요. 카이사 있으면 먹어올게요. 바이사 있으면 먹어보고. 지팡이, 복궁, 칼 정도 카이사면은 막 조개랑 갑옷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뭐. 회사 없고요. 이러면 템뭐 먹죠? 그냥 칼? 칼 하나 먹을게요. 네네. 전판에 그 치감 그것 때문에 썬파 먼저 하고 싶었는데, 저 네네. 룰루 보니까 먹기가 갑자기 싫어져가지고. 아, 1원짜리라서. 아, 초가스 나왔고요. 일단은 그래도 레벨업을 하고 초가스랑 람모스 투입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하고 사면패 중이었는데 이제 체력 관리 해야 되니까. 정찰단을 좀썩 키고 있긴 하네요. 누구 딱히 이렇게 두 할까요, 개도? 그럼? 아니요, 그냥 레넥톤 올리고 썩 킬게요. 네네. 상대는 어차피 크지도 연패가 않고. 끊기는 거예요. 여기 너무 약간 네네. 작정하고 암살했어요. 일단 바위 정리해 주시고요. 탈론 치고 블리츠 페어 잡아주. 네네. 정찰 탈론은 좀 성능이 나오긴 한. 나중에 람머스 붙으면 이제 버그로 빼낼 생각도 좀 해줘. 맞네요. 초가스 대신 블리츠 투입할게요. 그리고 3정찰단은, 2정찰단은 좀 의미가 없는 시너지라서 초가스 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일단 네, 이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20. 팔로는 그냥 팔까요? 네, 초가스 그 구석 배치 조금 해주시고요. 네네. 탈론은 그냥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오, 일단 여기도 약해가지고. 여기 약한데 체력이 왜 이렇게 많죠? 그러게요. 매칭 운이 좀 말도 안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방금 바꾼 거 아닐까요? 외화세계가 방금 나온 거 같기도 해요. 말도 안 되게. 해 팔고 20원 이자 봐줍니다. 결국에 남은 두턴 체력 관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없긴 해요, 체력이. 일단은 9인수 잠깐 빼주시고. 네, 좋아요. 그리고 3원을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칼 람머스를 뺄 생각하면서 이즈리얼 하나 올려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네. 황이 나왔고요. 총검 이러면 나왔고요. 총검. 당장에 9인수 총검을 써야 피관리가 돼서 나와도 팔것 같은데. 일단 팔아주고요. 아, 9인수 정손이 좀 별로거든요? 네네. 장갑은 보장 효율이 좀 많이 좋고. 오, 람머스다. 람머스는 이제 이즈리얼 대신에 올려주시고요. 일단 9인수 총검 애쉬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찰단 야수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레이저 우리 말고. 어메드. 네. 포가스를 뺄까요? 네, 그러고 구원을 레넥한테 당장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원 레넥톤이. 레넥톤. 네, 정찰단 야수 그냥 주시고. 장갑까지 랜턴 줄까요? 혹시라도 평타한 대 회피해주라고? 그 상대가 약간 회사를 보려고 하는 건가? 이 쇼진 방패.
근데 저희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겹치면은 더 센 카이사가 돼서 오래 살아남았다가 찍어야 돼요. 저 ATS 결승 마지막 판에도 겹쳤거든요, 카이사가. 네네. 대장간 포텐이 지금 좀 많이 별로거든요. 네. 이게 방템 같은 거 그거인 건데 딜템 나오면은 좀 먹을 거 없어가지고 네네. 불클 정도가 있겠네요. 그냥 대장간 한번 먹어볼까요? 대장간에서 맞아? 불클이나 뭐 방템. 네. 어, 불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태틱 대용으로 쓰면 되겠네요. 네, 지금 마적 각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레벨업하고 초가스 투입해줍니다. 아, 연패를 딱 끊고 나서 체력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4연승을 먹을 수 있다면. 네네. 돈이 엄청 많아진. 어, 이겼다. 오지아 세계. 원래 아 오지아. 일단 후반에 좀 세질 사람들이 많이 보이긴 하네요. 한 지하 세계가 엄청 많아요. 막 네네. 니코에다가 지하 세계도 있었고 고점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네, 저 근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단 하나. 뭐죠? 저 투수급 백수라는 사람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머리 깨진 정찰단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어? 근데도 따라오느냐? 아 근데 여기 아 정찰단 넣었어요. 놓치긴 했네요. 더 성공한 정찰단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바꿀까요?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찰 데드스 주시고요. 네네. 이즈리얼 한 장 팔고 이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즈리얼 이성작보다는 일단 돈 모아주고 톡톡 치다 보면은 나오는 게 이즈리얼이라도 그쵸 그쵸. 와 근데 지하 안 나왔는데 운영 깔끔하네요. 돈관리랑 필드랑 아이템이랑 그쵸. 어떻게 딱 좀 깔끔하게 필드가 되긴 했어요. 초반에 좀 암울했었는데 2-5에 랩업 치면서 연승 이어갔고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긴 했네요. 그리고 이제 정찰단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약간 순방하는 법 그런 것도 배우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도 겹쳤어요. 발명님이랑 발명님이 막 카이사에 막 디코 쓰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네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썼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네 기독하네요 선생님. 장갑은 뭐 도장으로 빼나요? 네 장갑이 제일 좋긴 해요. 장갑 딱 하나 있는 상황에서 장갑은 아, 그럼 도장은 누구한테 주죠? 당장에 이성작 되는 일단은 블리츠? 네 그리고 람머스한텐 안 줍니다. 람머스한테 방템을 주는 게 좋아가지고 저도 주더라도 초가스한테 초가스한테 네 난 블리츠 이거 블리츠 처형해야 될 것 같아요. 블리츠 팔아야 돼요? 네 너무 못 들고 왔어요 도장을. 그럼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고 초가스 도장 네. 뭐 1번 3번 3번 초가스 어 서풍 나패드 나패드 서풍 나패드 네 왼쪽으로 도망가 볼까요? 유미 쪽으로 좋아요. 네네 초가스 배치까지 따주면서 배치 좋아요. 네, 에코가 머리 돌리기 전에 죽여야 돼요. 네, 그쵸, 그쵸. 죽이고, 걸어 올라가서. 이거 위에다 공 써야지. 그렇지. 오, 좋아요. 쌍레이저단. 네, 깔끔하고. 우리가 레이저단이 없는데, 진짜 레이저단이 생겼네요. 포가스 레이저단. 레이저단 없어서 지금 좀, 파워가 좀 약한. 포도독. 이겨줘, 제발. 네, 이겨줬어요. 아, 6연승을 예. 이어가네요, 이거를. 애쉬로 이렇게 빌드업 치면서. 오는 또 전판처럼 계속 모아주고 네 레이저단 하나나 정찰단 하나 나오면 4정찰이든 뭐든 해서 덱파워가 엄청 세지는데 좀 아쉽네요. 맞죠. 지금 연승하면은 돈 차이가 한 10원 20원 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도 기도만 합시다. 이기기 네, 기도할게요. 네. 상대 리신을 살짝 잘 피했죠. 오 이긴 것 같은데요? 저거 잡고 근데 그 바론 하면 지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불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연승하고 있을 때부터 느꼈는데 저희가 두 번 다 끊었네요. 우리가 딱 여기 연승 끊었네. 우리가 카운터인가 봐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연승을 하고 있는지 상대가 까갑인데 지금... 우리가 불클로 네. 뚫어버리면서 우리가 사실 벨벳도 있었어. 세긴 하네요. 네 벨벳 하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제 레벨업하고 에넥톤 정리하고 조합 최적화 시킬 준비합니다. 네.
어차피 애쉬를 안 쓰거든요? 저 차단 상징 있을 때? 네네. 붙일까요? 네. 도장 뺄까요? 도장 안 빼도 돼요. 그리고 안 빠지더라고요. 안 저도 대회에서 해봤는데. 네. 카이사 이성작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동차를 세팅에다가. 그럼 전에 다 돌려보겠습니다. 너무 안 나오는데? 반드시 적중한다. 반드시 적중한다. 누구 하나 실려 나가겠군. 카이사가 너무 안 나오긴 해요. 그 돌려야 돼요. 자동차 이태해야 돼요. 그래. 카이사 페인. 오정탈인데? 조합스 두 마리나 자크. 네. 아이템 구원만 주시고. 네네. 과결은 치감.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에요. 네. 우리가 정찰단 상징이 하나 있었죠. 그럼 요 정도 리롤이면 약간 카이사가 많이 안 뜨긴 했는데 약간 다른 탱커들이 좀 잘 뜨긴 했네요. 이 벨베스가 럭키로 이성 붙었으면은. 근데 여기서 선생님 떠요. 여기서 피해 복수 제가 넣어놨거든요. 피해 복수 뜨면은 브레브로 플랜을 변경해야 되나? 벨베스 템 주고. 그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선생님 피해 복수 바로 나. 바로 먹어줍니다. 피해 복수 먹을까요? 네, 피해 복수 먹어줍니다. 네네. 먹어주고 벨베스한테 총검 거결 정찰단을 주고 싶거든요. 템을 카이사 어차피 겹쳤으니까 이제 확산. 대화세계 뇌절 중. 여기 확산 사격으로 갔네요. 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일단 카이사를 잠깐 버리고. 네. 그 총검 거결 벨베스에다가. 부인수 방파를 애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인수 방파요? 방파래. 불클. 불클을 쓸 일이 없으니까 말이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괜찮아요. 람머스 사주시고 벨베스 거결 굉장히 고평가하거든요. 저는 이 상태로 벨베스한테 거결. 네. 어차피 애쉬가 반각 해주니까. 네. 대신 이제 좀 디테일 배치를 해줘야겠죠. 예전에 빅토르 우르고 배치하듯이. 네네. 일단은 엄청 세진 것 같아요. 4-2 타이밍에 벨베스 이성 피해 복수가 떠주면서. 이러면 이제 그거 노려볼 수 있어요. 저 투수급 백수가 죽고 나서 다 찍는 그림을. 확산 사격 근데 너무 사기라서. 확산 사격을 먹긴 했는데 이 사람이 증강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우리는 증강 좀 잘 썼죠? 3증강 다 먹은 것 같아요. 정찰단까지 있으니까. 전판에 비해서 우리가 증강은 센 것 같아요. 그쵸? 증강은 압도적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이따가 카이사 벨베스 쌍캐리 가는 거네요. 원래 그리고 제가 네네. 개인은 3장 이상 안 집잖아요. 네네. 저 투수급 백수님 이 삼성 찍히면은 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땐 카이사도 견제하고 있고. 네, 이럴 때는 이제 베인 나오면은 네네. 보이면 다 사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제 승리를 위해서 반대로 도망가야 돼. 아니 근데 카이스 네. 이 초가스 이 녀석이 자꾸 구인수 수훈을 들고 벨베스 피해 파죠. 유미랑 마주보고 있어서 반대로 도망가는 게 좀 좋았을 것 같긴. 버텼다. 근데 선생님 총감 때문에 딱 봤는데 네. 유미한테는 네. 죽어도 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배제를 했다. 그냥 냅뒀어요. 최후의 저항 터트려서 이제 네. 제가 돈 좀 써서 이제 애들 좀 혼내주겠. 일단 제가 봤을 때 순방까지는 온 거 같아요. 이 벨베스 때문에. 이제 고점 보려면은 카이사 삼성인데 한 장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네요. 그냥 레벨업 밀고 자정찰 기반으로 뭐 얘네들 삼성 찍어도 되니까. 네. 일단은 돈을 계속 모으는 것까진 맞는 거 같아요. 뭐 먹을까요 아이템은? 초가스를 먹을게요. 초가스가 안 되면은 이제 썬파각을 봐야죠. 네네. 썬파각 봐줍니다. 피감은 하나 있어줘야 되니까. 구원도 있고. 구원이 많긴 하네요. 저희 정령의 영상도 있고. 영혼의 영상. 베인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이번 판은 여기 죽여야 되니까. 네, 저기가 죽어야 이제 저희가 웃기 때문에. 죽어야 웃기 때문에 미협이랑 다 겹치거든요. 정찰단이랑. 이제 투수급 백수님 침장 맞추는 것만 집중합니다. 네, 맞췄고요. 네. 만났고요. 저분이
네, 저분이 죽어야 이제 저희가 살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저분 배치만 보는 걸로. 벨트까지 될까요, 그럼? 네, 벨트까지 넣어줍니다. 네. 네. 백수 전용 배치. 아, 근데 네. 많이 세긴 해요. 많이 세요, 많이 세. 카이사도 한 마리도 없어서. 아, 그래도 벨베스는 신이다. 벨베스가 총검에다 피해 복수라서 피읍이 야무지긴 하네요. 그리고 거결 준게 약간 탱킹력 올라가서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개인 한 총 쓸모없긴 하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팅이 피읍 템 하나, 거결 하나, 그 다음에 라위인데 뭐 대기에 약간 우르곧 배치, 아, 그 예전에 우르곧 빅토르 시즌 6에 많이 했던 배치하면서 방금 붙이면 거의 4코어급이니까. 맞죠. 초가스가 두 마리이기 때문에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일단은 노템 초가스를 중앙에 둬야 될것 같아요. 레오나 때문에. 네네. 어쩌죠. 상대는 특사인데 이성작이 잘 안 됐죠. 좀 많이 약하긴 해요. 많이 겹쳐가지고. 초가스 궁. 요즘에 게임 양상이 거의 다 이래서 다 지하세계 총검 라위 AD. 아, 게임이 이러더라고 요즘. 요럴 때 약간 정찰단으로 재미를 볼 수가 있네요. 와, 벨베스 미쳤는데요? 거결까지 먹어가지고 보는 맛이 있는데요? 정찰단 벨베스는 신이다. 정찰단으로 요리조리 피하면서 일단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선택의 시간이 왔거든요? 네네. 돌려도 일단 카이사 절대 안 나올 거고 네네. 이성은 찍어도 잘 안 나올 건데 레벨업을 8레벨을 미냐 아니면 그냥 다른 위협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8레벨 가서 네, 그럼 그렇게 7레벨에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7레벨에 초가스 정도만 일단 찍어주자. 여기도 뭐 카이사 6마리 있긴 한데 카이사 2성에다가 초가스 3성까지만 그럼 조금 돌려보는 걸로 7레벨 돌려볼까요? 네, 지크에 워머그 갈게요. 그러면은 뭐 먹어야 되죠? 벨트요. 돌릴까요? 네, 돌려봅니다. 이거 초가스 한 장 남았거든요. 네. 계속 돌려줍니다. 붙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베베스는 붙일만 해요. 여기까지. 베베스, 아, 늦었다. 일단은 30원 이자 봐주시고, 지크. 배치 안 됐구나. 네, 워머그. 이제 저 초가스 3천 찍고 자리 하나 빈 자리에 이제 카이사 옮기고. 네네. 일단 구인수 불클 베베스 두 마리 써야 되나? 사정찰이랑 카이사 이성이 살려나? 아, 일단은 졌어요. 상대가 레오나라서. 어, 이거 벨베스 리롤 덱인데요. 일단은 네, 돌려줍니다. 카이사도 사주시고. 아, 카이사. 올리라 이거 좀 돌렸네요. 일단 돌려줍니다. 빨리. 잠시만요. 벨베스 일단 이성 잡고 몇 장 남았나 그것만 체크해 봅시다. 자크 하나 팔아도 돼. 오케이. 일단 카이사 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원은 남기셔야 돼요. 네네. 일단 저희 이성 잡고 베베스 개수 확인 좀 해볼까요, 저희? 한 개, 두 개, 네 개. 네 개, 다 팔렸어. 이제 돌려도 베베스 안 나, 쟤네 죽기 전까지. 아, 확산사계 베인 삼성 찍혔고요. 못 이기긴 해요, 삼성 됐으면. 베인. 한 번만, 한 번만 더 찔렀으면. 모자라네. 살짝 이성이었으면 이겼겠는데요? 근데 초밥에 벨베스가 있다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기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아니, 선생님, 한 명이 죽어야 돼요. 다시 세볼게요. 그거 똑같은 애 생거일 수도 있어서. 한 개, 두 개. 어, 두 개밖에 안 빠져있어요. 그럼 돌려봅시다. 나올까? 카이사 이성에 초가스도 한 장 남아서 돌릴 명분은 많아서. 남버스. 딱 한 번만 더. 어? 이거 잠꾸긴 맘 아픈데. 네, 뜨기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그래도 잠궈야 될 것 같아요. 피 여유가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잠그고 카이사 붙이고 이거 창고에 있는 거 다 뜬다. 그러면 이제 다 찍고 나면 이제 그냥 밥 먹으러 가도 1등 돼 있다. 일단 벨베스가 3일화부터 때리는 거 뭐죠? 인공지능 야무졌고요. 근데 치감 없는 게
삼축이 구원에 까가. 와, 벨베스가 시원하게 빠지면서 때리긴 해요. 아, 근데 시원하게 여러 번 움직이는데. 피함 아, 단각도 사라졌고 치감도 없어서 못 따라. 있나? 어? 아, 없네. 그럼 이러면 템 뭐 먹죠? 춘장밖에 안 보이긴 해요. 아, 이러면 스탯 아 아니야 정손 정손 가시면 될 것 같아. 정손. 아 모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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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감. 네. 아 벨베스. 아 하필 침장 들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희를 너무 괴롭히네요. 한 번만 D 눌러봅니다. 붙이고. 팔면 돌릴게요. 아 팔면. 어 쓰네요. 저걸 견제를 하네. 견제 같은데. 쓰면서. 네. 한 마리 두 그래도 한 장 남았거든요. 돌려볼까요? 네. 한 장 남아서 나올 만해. 오케이 여기까지. 모렐로를 람머스 줘야 되나? 네, 람머스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람머스. 많이 못 묻히기는 해요 초가스에 비해서. 앞라인 아, 묻히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창고는 비싼데 이성작이 하나도 안 됐어요. 많이 세다 이거. 베베스 삼성밖에 1등 플랜이 없다. 이거 결단 내리겠습니다. 이거 람머스 팔고 베베스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돈 다 쓰고. 한목이니까 한 턴만 참을까요? 오케이. 아. 일단 붙일게요. 네, 네 일단 붙이고 람머스 올리면 될 것 같아. 일단 한목이니까 한 턴만 참아야 되나? 아니다. 한목이니까 한목이니까 한 번만 참을까요? 일단 돌리 돈을 다 쓰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오면 쟤네가 베베스를 살 거기 때문에 기물이 네. 남아 있을 때 돈을 써보는 게 좀. 벨베스 이정이 창고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창고가 너무 비싸. 이걸 이겨? 카이사 이성 되니까 확산베인을 그냥. 아 선생님 이겼다 해서 졌잖아요. 세긴 하네. 왜 저게 대회에서 인기가 압도적이었는지 보여줘. 이거 기물 다 안 빠졌으면 그냥 티키 계속 누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애들이 나오면 무조건 살 거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람머스 찍혔고요. 네, 1등 할 거면은 저 돈으로 베베스를 찍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붙여볼까요, 람머스? 네. 다섯 대박이 아, 나왔고요. 아마 담턴에 못 찍으면은 저세상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적 제거기 있고요. 아이템 물조끼. 정손 카이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누구 하나 실려 나가겠군. 베베스 두 마리. 일리가 없긴 해요. 페인 팔고 한번 돌려볼까요? 저 페인 올리면서. 오! 오! 페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페인 좋아요. 팔고 돌리는 거 미쳤다. 페인이라서 페인을 파는 건가요? 별로 이성이나 일성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네. 미쳤다. 미치꼬잉. 지크의 정손. 1등 가나? 아 근데 상대 또 세긴 한데 이거 벨베스 삼성 보여주나? 세트 녹일 수 있나요? 근데 에이 설마 벨베스 삼성 삼성 중에 피해 복수 벨베스다? 아. 1대 구합니다 벨베스가. 와 미쳤는데요? 정찰단 삼성 벨베스에? 아 선생님 리롤 덱이긴 했네요. 벨베스 리롤 덱. 원래 저가 리롤 왕이지만 4코 리롤 덱으로 처음 ATS 우승하기도 했고. 아, 리롤 왕 덱이었고. 네. D 한번 눌러서 더 좋은 위협이 나오면 위협을 넣. 네네. 네, 넣을 게 없기 때문에 리롤 한번 눌러줍니다. 릴라? 릴라가 더 셀 것 같아요. 민간인 받는 것보다? 네. 릴라 밑 배치 해주시고요. 네네. 초가스 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저희 밥 먹으러 가도 1등이 결정된 것 같아요. 피해 복수라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벨베스 한번 좀 싸우는 거 한번 보죠. 네. 피해 복수. 아 그래도 체력이 저는 없어서 좀 불안하기는 한데 이렇게 스턴 맞고 끔살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변수 없다 봅니다. 와 근데 피읍하는 게
피가 달더라도. 대화가 안 통합니다. 베베스 삼성은. 게다가 피의 복수라서. 네네. 네. 아, 여러분 이게 랭킹 1등에다가 ATS 2회 연속 우승자. 1레벨에 그냥 벨베스 삼성 찍어버리네요. 운이 좋았다. 일단 닐라 벨코드 다 사줍니다. 아마 어차피 근데 9렙은 안 돼. 8렙은 안 될 것 같은데. 가볼까요? 돌려서? 조금 버티면 8렙 가지지 않나요? 네.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해요. 7-1에 가는 가능성이. 근데? 아까 만났던 사람인데 안 질 것 같아요. 이번 판 지하 세기가 많았어서 애들이 다 세기는 해요. 스턴 맞았고. 그 이기려면은 5코 3성은 들고 와야 됩니다. 벨베스가 피읍하는 게 피읍량이 말도 안 되긴 해요. 이거 체력이 낮아지면은 더 피읍이 많이 돼서 안 쫄아도 되나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1등 확정. 가감 뭘까요? 뭐 다섯 세 가감을 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투수급 백수도 약간 치명타 위주 딜이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람머스 가갑지만 안 죽더라고요. 네. 네. 구원을 딥라인을 주고 가감 람머스 아니면은 모렐로를 우르고드한테 줄까요? 아, 우르곤 너무 늦겠어요. 아, 그러면 템을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모렐 워머그 주고 구원을 딥라인 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제 맞으면서 빨리 써서 람머스가. 그리고 앞라인 시간만 뚫면 어차피 앞라인만 뚫면 어차피 베베스가 다 정리해주고 딜라는 붙이지 않고 벨코즈 팔고 이자만 보는 걸로. 네네. 돈 뜯어오면은 이자 보는 걸로. 자, 치감 들어갔고요. 일단은 우리 레오나한테 죽었어요. 잠깐만요. 자, 컷 해주면서. 아니 그냥 압도적이네요. 벨코즈 탄 정찰단 이렇게 하는 거 뭐 알려주고. 운이 좀 많이 좋았다 이 판은. 근데 진짜 벨코즈가 한 마리씩 계속 벨베스가 한 마리씩 계속 기어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지하 세계로에 아까 야무지게 먹었거든요. 네, 초가스 배치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썬파도 가져와서 변수 없을 거예요 이번 턴에는. 여기 지금 말도 안 되는 덱 나오긴 하거든요. 이기려면은 앞에 삼성 정도는 들고 와야 대화가 통하긴 해요. 오, 좋아요. 벌레가 벨베스가 위로 올라갔어요. 잠깐만. 잠시만요. 일대 파랍니다 벨베스가. 네? 너무 못 싸웠다. 아니 너무 못 싸웠다. 근데 이게 CC에다가 막 타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날라다녔어. 그냥 뭐 박진데요? 선생님? 너무 못 싸웠다. 뭐 1대8 한다면서요? 아니 저 가감 레오나가 정리가 안 되네요. 이거 레오나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레오나 뚫기 전까지는 앞라인 애들이 좀 버텨줬어야 됐는데. 네네. 너무 빨리 저희 앞라인이 너무 빨리 정리됐다. 누누 때문에 좀 구도가 좀 많이 꼬였고 선생님 아쉽게 됐네요. 네. 아니 근데 재밌었어요? 우리 변수 없이 1등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2등 하는 게 더 재밌긴 하죠. 아니 다 자꾸 한 끗 차이 한 판 더 해볼까요? 1등을 딱 하는 1등을 하던 못하던 막판 딱 갈까요? 네, 막판 딱 야세계를 주거나 아니면 초반에 5연승이 되는 상황인데 라이가 있는 상황. 그거면은 뭐 변수 없는 1등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가재기로 벨베스 변수 없다 생각해서 너무 많이 나댔다. 베베스가 절대 안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레오나한테 물리면 죽기는 하네요. 오메카 레오나한테. 아 그러니까 그 레오나가 또 쉽게 안 뚫리잖아요. 그게 까갑까지 있어가지고 벨베스가 네. 총검 거결이라서 딜이 없다 보니까 그 뭐지 자석 제거기로 그거 뭐냐 불크를 좀 옮겨줬으면 좀 셌을 것 같긴 하네요.
불크를 했으면 이제 빨리 정리했다 레오나를. 카이사가 이제 바로 죽어서 불크를 못 묻히니까. 장갑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데 이거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알려드릴 기회가 와서 좀 좋긴 하네요. 정찰단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장갑 두개 떴네요. 럭스는 붙이지 않습니다. 럭스는 약간 절대 안 쓰는 네. 챔피언인가 봐요, 빌드업에서. 네, 저딱 이렇게 짓고 이제 케일 사고 이제 돈 나오면 럭스 살것 같아요. 돈 나오면 어차피 안쓸 거긴 한데 사주긴 한다. 눈부신 저 햇살 뭐 그거 뜰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 근데 진짜 세더라고요. 눈부신 특이점? 네, 눈부신 햇살 그거 야무지던데. 갑옷 하나 나왔고요. 아, 일단 템이 어지럽기는 해요. 나서스 사주시. 빌드업에서 좋은 템은 약간 안 나왔네요. 네, 이제 길게 보면은 뭐 마갑, 썬파 뭐 이런 건데, 제 스타일은 그냥 일단 도장 받고 시작하는 거기는. 근데 도장을 박으면 이제 템각이 아예 안 나와서 기물도 좀안 붙긴 했어요. 돈 나왔고요. 이건 리롤 한번 돌릴게요. 이거는 교환의장밖에 선택지가 없네요. 저는 첫 증강 교장은 절대 안 먹는데 강제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교환의장. 이러면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긴 해요. 바위 나오면 좋아져요, 갑자기. 일단 사일이랑 불츠도 사주시고, 돌릴까요? 네. 창고 다 정리하고 이자를 한번 볼게요. 이번 판은 고점 쪽으로. 일단은 뭘 올리든지 세질 그 상태가 아니긴 했어요. 템도 처리가 안 되고 경작도 하나도 그래서 안 되고요. 교장이었는데. 밑에 내려가서 일단 라이 만들고 생각해보는 걸로. 첫 증강 교장을 먹으면 안 좋은 이유가 뭐죠? 5연승이 안 돼요. 근데 쓸데없이 기물은 잘 붙어서 돈이 안 모여요. 아, 5연승이 안 되는데 돈이 안 모인다. 그리고 약간 좀 이성적 안 붙잖아요. 그럼 또 네네. 그거대로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난왜 교장인데 쟤는 쟤는 왜 나보다 이성장이 잘된 거지? 약간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머릿속을 지배해요. 일단은 저거 룰루 팔고 케일 붙이고 11을 살것 같아요. 퐁당퐁당까지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너무 셌나? 헤일이 붙어가지고. 상대가 템을 다 써주긴 했거든. 잠깐만. 상대를 과소평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재생의 제바까지. 바람을 과소평가했네요, 우리. 한 마리 잡을 걱정을 했어야 됐네요, 사실. 그쵸. 네. 잡아주나? 평타, 톡. 붙잡고요. 소나 오. 나왔어, 일단. 소나 나왔고, 바이아 카이사 눈치, 사주. 바이아 눈치 챙겨라잉. 잠깐, 정찰단 세트가. 살단 이거 각인데요, 선생님. 또 찰단? 그냥 정찰단 장인으로 하시죠, 선생님. 그냥 랭크 네, 1등 말고. 정찰단 장인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11을 한번 남겨볼까요? 아, 오케이, 11은 끝까지만. 남기나요? 베인을 이자가 만약에 깨진다 싶으면 팔게요. 전 약간 나중에 찾는다는 마인드라서. 베인은 네. 팔아줄게요. 그리고 도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비업 애들 효율이. 요즘 요번 메타는 도장이 버프 먹은 버전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부장이 버프를 2연속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지렬 참. 궁이 카밀까지? 아!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선생님. 체력 2 아끼는 게 좀, 심적 기분이 달라가지고 약간. 그렇긴 하죠. 바이나? 곡궁 들고? 카이사요. 하이사요? 하이사 2성 아닌가요? 네, 2성이라서 먹었는데, 장갑 부장을 3개 되게. 잠깐 쓰고 좀 피 관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확실하게 2연승을 할수 있으면 쓸만한데, 그게 안될것 같으면 그냥 창고에 박아두고 확실하게 5연패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바이. 돌릴까요? 아, 케일 사시고요. 바이. 아, 바이 안 나왔고요. 1성 케일 바꾸고 초가스까지 사면 얼마 되죠? 다 팔면 20원 되나요?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해요. 밑에 꼴등 로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암살마렵인데 이거 카이사 내리고 케일 하나 더 올릴게요. 나서 럭스나. 네.
오염패를 확실하게 먹는 걸로 무겁게 가더라도 네네. 이긴 것 같아요. 제 바이 이성이라서. 카이사였으면 진 것 같아요. 이긴 했겠 이겼긴 했겠네요. 카이사였으면 바이 한 마리 딱 잡아주나요? 오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딱 답이. 이 정도면 싸게 맞았다? 담탄에 풀딜을 맞아도 체력 66 스타트? 나는 뭐 카이사 이송 조금 맛있긴 하고요. 1 팔아줍니다. 한 장. 20원은 무조건 봐야 돼요 여기서. 약간 이런 것들 20원 네. 이자가 안 된다. 네네. 아니 그 뭐지? 교환 이장인데 돈이 안 보인다. 초반에 네네. 쓸데없이 잘 붙어가지고. 네네. 오염패 못 먹는 거 아니면 끼. 못 먹으면 게임이 박살나긴 해요. 오염패를 못 먹으면. 근데 얘가 너무 약해서 좀 걱정됐거든요. 그래도 50 이상이라서. 네, 암라인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린 암라인이 없어서. 불트랑 50까지 잡고 져주나? 50까지만? 오케이. 네. 체력 70? 체력은 잘 아팠어요. 완벽한 힘 조절. 힘 조절 야무지게 하고 있고요. 햄처리가 이제 좀 잘 떠줘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장갑이 세 개라서. 행운의 장갑 나오면 행운의 장갑 정찰단덱 한번 해봐야 되나? 그렇지. 장갑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진짜 행복의 장갑이겠는데요? 레벨업하고 5렙 상점으로? 아 오케이. 이러면은 그냥 잡고 이자 봐지면은 그냥 업 안 누르고 이자 안 봐지면은 그냥 30원 이자 보는 걸로. 아니 그니까 이자가 봐지면은 30원 이자가 되면서 레벨업이 되면 레벨업하고 그거 아니면 안 하는 네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소나는 팔 것 같아. EF 대검 하나? 저거는 총검이고. 이자 된다. 레벨업 해주고요. 네. 5개 나왔고요. 바위가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우리 개인 사주시고요. 그건데. 일단은 지하세계 한번 먹어야 돼요. 저희 지하세계를 암탄부터 피관리하는 걸로 일단 도장만 좀 써볼게요. 한번 케일한테 카이사한테 써도 돼요. 당장에 쎄가지고. 근데 저 장갑이 방패 파기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총검에다가. 그래서 냅둘게요. 어차피 지금 지면 진다는 마인드라서. 헬 모렐로 묻나요 선생님? 네 묻어요. 저 마법 피해까지 섞여있어서. 살살 지면 베스트긴 한데 이겨도 충분히 연승전환 가능하려나? 이자 보나요? 베스트. 아니요 담탄부터는 이제 좀 체력관리 해줍니다. 사정찰 안 나올 수도 있어서. 3코 2코 2코 이러면은 확산이가 제일 좋기는 해요. 지금 생각 봤을 때는. 확산 사격? 네. 돌려볼까요? 네. 어? 네, 이거 확산 사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쉽게 나오나요? 아, 네 번이라서 3코면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줄랭랑 해줍니다. 줄랭랑이요? 네, 이제 체력 관리 해줍니다. 네네. 레벨업하고 베인 이성 노려볼까요, 한번? 남람 사고 좀만 돌려봅시다. 이거 뭐 사야 돼요. 저거 닐라도. 오케이, 일단 사정찰까지만 올려주시고 여기까지. 근데 이게 이제 저 칼을 쇼진으로 하고 사정찰 쓰는 방법이 있고 네. 인피 받고 삼정찰 쓰는 방법이 있는데 쇼진의 사정찰 느낌. 자, K의 저거 정리 좀 해주세요. 사정찰 올려줍니다. 리롤까지. 초가스 빼줍니다. 이거 베인 할 때는 닐라 무조건 써야 돼. 도장을 닐라 줄게요. 그리고 네. 가고일도 그냥 써줍니다, 이제는. 리븐도 정리해도 되죠? 네네. 네.
전부 다 2코스트 증강 먹긴 했네요. 확산사격 때문에 갑자기 좀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확산사격이 그렇게 좋나요? 이번에 본선 스위스페어링 첫판 할 때 8등을 박으라고 라이엇이 조금 절 많이 괴롭혔는데 확산사격이 절 살려줬어요. 5등까지 처음 해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산사격 베인 할 때 핵심이 인피가 있으면 3정찰, 인피가 없으면 4정찰 세팅을 하고 릴라 쓰면서 그걸 고정시켜놓고 조합을 짜야 된다. 일단 뭐 먹을까요? 일단 쇼진부터 가져옵니다. 연운? 네. 그쵸? 저보고 정찰단만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주는 대로 하는데 세 개가 다 우연치 않게 정찰단이 돼버렸어요. 정찰단 장인으로 하죠, 선생님. 네, 돌려줍니다. 베인 이성이 안 되는 건 좀 아쉽다. 쇼진, 네. 쇼진 해주고, 만약에 카리안자로 더 나온다. 그럼 인피 받고, 애쉬 같은 거 내려도 돼요. 삼정찰만 하면서. 네, 그 자리에 위협 애들, 성능 좋은 애들 써도 돼요. 닐라랑 람머스랑 붙여놓을까요? 블루라서. 상대는 이즈리얼 리롤 돼. 세 판 다 정찰단이긴 한데 세 판 다 다르긴 해요. 파이사, 벨베스, 베인. 다른 정찰단. 체력이 지금 조금 많이 달긴 했어요. 아마 3-2에 리롤 돌려서 베인 이성이 붙었으면 아마 그대로 순방이 확정됐을 텐데 타이밍 놓쳤으니까 좀 천천히 돈 모아서 삼성 찍는 쪽으로 한번. 여기까지. 업하고 이제 초가스나 자크 같은 거 해주고 후칼 하나 더 나오면은 그냥 인피 베인 한 다음에 네 좀 성능 좋은 애들 쓸 수 1레벨 돈을 다 쓰셨네 거의. 그러네요. 많이 약해요. 우리 확산사격 베인이 약간 딜템도 없고 일성이긴 한데 딜이 압도적으로 많이 높긴 하네요 카이사보다도. 정찰탄 세팅을 해주면 좀 많이 쓰요 베인이. 저는 총검이랑 스태틱이 있는데도 그냥 베인 확산사격 찍고 했어요. 자, 레벨업까지 눌러주시고 7렙 상점으로 교환이자 3이라 팔고 만약에 돈 안 주면 이제 팔고 이제까지 팔고. 네, 빌라도 같이 삼성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자 봤어요. 올려볼까요? 네, 베인 이성은 해줘야 돼요. 베인이 억까하는데요? 대신 다른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바닥까지 가야 돼요. 이성 찍힐 때까지. 오, 벨베스가 찍혔어요 이번 판도. 안 쓸 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쓰긴 해야 돼요. 아니, 템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네, 초가스가 좀 많이 안 나왔으니까 초가스 팔고 붙일 생각도 할게요. 아니면 이지 이성 그냥 팔까요? 아, 초가스 팔까요? 이기면 초가스 파는 걸로 이지 이성 당장 쓰고. 정찰단 상징 나와주나요? 정찰단 상징 나와주는 게 제일 베스트죠. 아니면 재료 꾸러미로 당장이 인피베인 세팅이 돼주거나.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집으면 될 것 같아요. 애쉬 처형해주시고 네. 이제 베인 이성 될 때까지는 바닥 봐야 되거든요. 베인 됐어요. 네, 베인 됐고 초가스 정리해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네, 정찰단 딱 주시고 이 정도면 순방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바닥 개같이 긁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긴 했네요. 네, 너무 안 나왔는데 대신에 다른 것들이 잘 나와줬어요 안 나온 만큼. 정찰단 장인이네요.
여기 장갑 하나 있고 조개 하나 있고요. 인피를 할까 방파를 할까? 자강탈 쓸 거라면 방파가 좋아 보이는데. 그쵸? 요즘에 세트 쌈이라가 많아서 가다가 많이 세죠? 베베스 근데... 이성에다가 베인 이성 사이도 커가지고 네네. 체급이 많이 세졌어요. 이번 벨벳 이번판은 카이사 삼성을 보지 말까요? 그냥 돈 아낄까요? 할까요? 이번판 네 이자를 10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쉬도 사실 필요 없기도 하고. 3코 빼주면서 릴라 이렇게 옆까지 쌍지크 저거 딱 핵심만 찍어주네요. 네 돈 아까운 거는 조금 템 안 들어갈 거는 그냥 안 찍는다. 저도 네 그 돈으로 팔렛 가서 5코를 하나 넣던 그런 게 훨씬 세가지고 카이사 삼성 공격보다 지금 상 템이 안 들어갈 거면 어차피 엄청 찍어도 약하다. 네 근데 이거 뚫을 수 있나요 이거 세트? 아, 지금 방파자가 없어서 체감도 없고 상대 쌍르고 쳤고요. 네 많이 세요 확산 사격이. 쌍지크까지 가져와서 오 확산 사격 이겼는데 소진 하나만 있는데 그냥 뚫어버린. 아니 고정 딜로 패다 보니까 지금 메타에 이제 방템을 많이 만드는데 까갑 용발이라든가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네요. 의미가 없죠. 벨트 먹고 자대기 써가지고 그 뭐 할 생각 하면 될 것 같아요. 먹고 방파 만들어줄 생각 뭐 먹죠 이러면? 그러면 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피바라기 벨베스라도 하면 되니까 인피 쓰고 이즈리얼 내리는 방법도 생기고. 돌려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아니요 여기서 만약에 닐라가 한 장 나왔으면 이성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성 좀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닐라가 한 장 더 나왔으면은 바닥 봐서 삼성 찍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닐라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까 쌍 찍고 네네 닐라가 앞에서 한번 힐 버텨주는 거 상대가 딜이 좀 세긴 하네요. 일단 사격 개인이 빨리빨리 잡아주고요. 체급이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상대랑. 다 일상 다리들 쓰고 있더라고. 칠레 무르고 나페. 칠레 무르고 나페 국룰 아닌가요? 요즘 칠레베 다 막 히들스틱 오르고 다 쓰고 있던데. 한마다 다 잘못 걸리셨네. 그러니까 오늘 게임이 다 이상해요 선생님. 이거는 아마 그냥 8레벨 갈 것 같아요. 베인 삼성각이 안 나와가지고. 8레벨 보장 리롤로 릴라 정도만 삼성 될 것 같아요. 별투가도 겹쳐가지고 안 나올 가능성. 유연하시네요. 제가 원래 좀 미꾸라지처럼 해서 미꾸라지 이번에 한 것도 그 유연함 때문에 한 거라 생각하기는 해요. 네, 나이 총과 메이기 준비해갔는데 한 판도 못했는데. 근데 상대가 약간 체력이 많다 보니까 좀 안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체력 많은 상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벨벳 뭐 하죠? 거학 같은 것도 하나 나오면 진짜 좋겠다. 거학 방타고 이렇게 된 거. 교장 한번. 마이크가 이상해지셨는데요? 아, 저 좀 작게 말하고 있었어요. 거학 방파 이런 식으로 좀 빠지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러면은 이제 베인 다섯 마리고 정찰해 봤을 때 세트 3이라 레드 레이븐 여기가 이즈리롤 소나 삼성 찍혀있고 아까 결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죽었나? 아직 살아있어요. 체력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40원 네. 어딜라? 까볼게요 일단. 인피 루난 베인 해야 될 것 같아. 인피 루난? 네 일단 삼성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딜라 그냥. 장갑 빼주고 나머지 템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온 충격기? 뭐야 왜 이렇게 세 상대? 그럼 이제 이즈리얼도 내릴 수 있어요. 이즈리얼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확산 사격 베인한테 루난이 좋나요? 평타 딜이 의미가 없긴 한데 기본 공격력 스택 올라가니까
당장에 그리고 템을 줄게. 부인수를 줄걸 그랬나? 부인수 용발할 걸 그랬나? 그게 좋았겠다. 다음 그래도 턴에 카이사 템 3템 뺄게요. 주는 게 좋다 생각해서. 네. 주고 교장 한번 순방권 들어갈 수 있으려나? 30원 진짜 챙겨줍니다. 저거 이제 남기고. 그래. 일단 닐라 삼성이 앞에서 버텨주기만 하면은 확산 사격 벤이 이제 인피 들어가서 세긴 하거든요. 원래 드레이븐 자체가 이 앞라인 위협 쓰는 정찰단을 못 이기더라고. 카이사 아 하면서 드레이븐한테 져본 적이 없어. 맞아요. 이 정찰단이 왠지 모르겠는데 드레이븐 잘 잡더라고요. 네, 그막 CC도 많고 앞라인도 빨리 뚫어버리니까. 보안이장 한번 돌려. 초초초 사고 담턴에 투입할까요? 이 돈으로 그냥 고점은 다 삼성 찍는 거긴 한데 안 나올까 네. 봐 겁나기도 하고. 개인 베인을 많이 삼성은 쓰나요? 베인이요? 네. 아무도 안 쓰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도박인 것 같아요. 1등 보고 싶으면 여기서 다쳐서 그냥 애들 다 찍는 거고, 네. 그냥 순방까지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레벨업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찍고 가기는 해요, 이럴 때. 네, 그러면은 리롤 할게요. 오, 베인 딜이 야무지게 나오긴 해요. 리신이 너무 잘 버티긴 하는데. 되게 잘 싸웠다. 덱 가격 차이가 한 3, 40원은 나는데, 지금. 아이템은 뭐 먹을까요? 벨베스 아이템이나 방템? 썬파 없죠, 저희 지금. 네. 네, 썬파 하나 먹으면 되고. 다음 턴에 다 돌려서 베인 삼성, 람머스. 두 가지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저거 두 개만 딱 찍고, 이제 다 찍으면 넣을 것도 하나 찾아주고. 네네. 누구 하나 실려 나가겠군. 안 나오는데요? 템포가 많이 빠져서 나올 만도 한데. 뭔가 느낌이 안 좋더니. 아니, 비에고 삼성인데요, 여기? 말도 안 된다. 어, 근데, 아, 베인 삼성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그쵸. 베인 삼성이었으면은 진짜 해볼만 했을 수도. 그래도 베인이 안 순방은 나오네. 시켜주나? 5등 죽으면 순방 되긴 하거든요. 아, 안 죽었어요. 아, 딱 2등, 3등하고 갈걸 그랬다. 봉골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찰단 그냥 장인이었네요, 선생님. 제가 근데 정찰단 제일 자신 있어 해가지고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려줄 수 있었는데, 알려줄 기회 나와서 좋기는 해요. 원래 총검 라이 그 AD 쪽을 해가지고 좀 압도적으로 한111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갈라 했는데, 오늘 1등도 없고 조금 총검 라이디 AD는 나중에 다시 나와서 보여주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정찰단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웠네요. 그첫 판에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거의 초고 밸류 덱을 한틱 차이로 졌죠. 아, 그쵸. 한대 차이로 져가지고 그 정찰단 판이 좀 레전드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1등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거 정찰단 디테일 같은 거 거의 그래도 90% 이상 알려드린 것 같거든요. 이거 네네. 지금 충분히 현역이고 아마 이번 시즌 끝나기 전까지 현역일 것 같아요. 그래, 배워두면은 좀 랭크 점수 올리는데 도움도 좀 많이 되고 덱 자체도 좀 재밌는 것 같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네. 또 불러주세요. 네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